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채은혜비입니다. 오늘은 덧셈과 곱셈을 한 번에 계산해주는 썸 프로덕트 함수에 대해서 그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의 판매 금액을 썸 프로덕트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썸 프로덕트 함수는 덧셈과 곱셈 두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중간 과정을 표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제목을 만들고요. 그럼 1월 판매 수량 equal 입력하고 단가 곱하기 1월 판매 수량 엔터 치면 판매 수량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채우기엔들로 구하면 되고요. 합계는 수식에서 자동 합계. 엔터 치면 1월 판매 금액이 나왔습니다. 2월도 마찬가지로 equal 하고 단가 곱하기 2월 판매 수량 엔터 채우기 핸들로 나머지 구합니다. 3월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equal 하고 단가 곱하기 3월 판매 수량 엔터 나머지 구합니다. 합계도 채우기 핸들로 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계 금액입니다. 각 월별 합계. 그럼 왼쪽에 있는 표에서 sum product 함수를 불러옵니다. 함수 마법사에서 불러온 다음 첫 번째 인수는 단가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단가는 1월, 2월, 3월에 각각 적용이 되니까 절대 참조 F4 키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는 1월 판매 수량을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 확인. 1월 판매 금액이 나왔고요. 채우기핸들로 2월, 3월 구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 중간 과정 없이 곧바로 1월부터 3월까지의 판매 금액을 썸 프로덕트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히 구했습니다. 중간에 따로 합계를 구하지 않고 곧바로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썸 프로덕트 함수입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